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혜성 작가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예중예고, 미대대학원,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었고,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을 봐주시고 또 그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설레고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기는 숨결이나 호흡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존재를 살아가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힘과 기력을 말하는데요. 저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식물을 그리기 위해서 주로 미세한 터치들을 쌓으면서 저의 어떤 그 호흡이나 숨결을 담아내는 동시에 화면 안에서 그 마른 식물들이 다시금 생기를 얻어서 되살아나는 모습을 담아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품의 그 개인전의 타이틀을 짓거나 대표 작품의 제목을 지을 때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건이라든지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하는 그런 서적에서 종종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서적들을 읽으면서 어떤 모티브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자연 식물이나 그런 풍경들에서 시각적으로 또 후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감흥들로부터 작업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그리기라는 행위에 천착해서 끊임없이 상태 변화하는 대상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담아내려고 하는데요. 화면 안에서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의 형상에 유화물감이 번지고 흘러내리고 여러 회화적 과정들이 더해지고 그에 따라서 제가 식물을 그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가는 붓의 반복적인 터치들이 화면 안에서 다양한 리듬감과 생동감을 만들어내면서 저의 수많은 몸짓들을 재현해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를 건드리듯이 새필로 터치를 쌓고 그리고 쌓아놓은 선들 위에 또 터치를 닦아내거나 그 위에 또 터치를 쌓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리기라는 행위에 집착하며 작업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회화 작업처럼 인간의 삶 역시 여러 가지 순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다양한 상태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끝에 대한 질문과 또 그 과정, 그 생사의 과정에 대한 그 주제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식물이나 인간의 삶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늘 살아가는 동시에 죽음과 소멸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식물의 색이 변하고 질감이 변하고 저마다의 냄새를 풍기면서 시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저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시나 문학 작품 속에서도 인간의 생애 주기를 빗댈 때 식물의 생애 주기를 자주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식물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시들고 떨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과정을 가장 잘 축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식물과 인간은 여러 삶의 순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다양한 상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제 작품은 다양한 상태 변화를 거치는 식물들의 찰나의 모습들을 하나의 화면에 담기도 하고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그리기도 하고 연결되게 그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라 변화하는 색의 변화, 톤의 변화, 질감의 변화, 또 물감이 번지고 흘러내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그려낸 그 시간성을 동시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체로서 생에 대한 본능과 달리 늘 죽음이라는 그 한계를 상정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생명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매일을 살아가며 여러 삶의 순간들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생명에 대한 관심 속에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작업해온 식물 풍경들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호흡을 느끼시고 또 죽음 너머의 풍경과 죽음 너머의 시간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토록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고요. 또 제 작업과 전시를 보는 분들에게 그 어떤 생명에 대한 울림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